일주일마다 새롭게 열리는 팝업 스토어만 무려 50여 개. 명실상부한 팝업 대홍수 시대인 지금 트렌디하지 못한 팝업은 기억 저편으로 휩쓸려 사라지기 십상이라고요? 손가락에 불나도록 트렌드를 찾고 있을 마케터분들을 대신해 따라만 해도 반은 성공 보장하는 신 팝업 트렌드를 들고 왔으니 오늘도 집중! 보너스로 준비한 팝업 스토어 성공 사례집을 받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신팝업 트렌드 첫 번째, F&B 콜라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팝업 스토어 특성상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고루 자극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빠진 딱 하나, 바로 미각. 요즘엔 이 미각적 경험을 F&B 브랜드와의 콜라보로 채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방문객의 오감을 자극해 더 오랜 기간 기억에 남기 위한 전략이죠. 두 번째, 커스터마이징. 100명이 오면 100개의 취향을 주문할 정도로 개성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진 요즘? 하나의 상품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소비자가 자기 마음대로 굿즈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떠오르고 있어요. 세 번째, 파격 증정 이벤트. 팝업 상품을 기획하면서 스티커, 샘플 키트 같은 걸 생각 중이신가요? 그럼 당장 팔아도 되는 화장품 본품을 방문 고객 전원에게 증정한 더샘 팝업 스토어나 헌속옷을 들고 오면 새 속옷으로 바꿔준 베리시 팝업 스토어를 참고해보세요. 이런 팝업은 소비자의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져 따로 홍보를 안 해도 늘 사람이 붐빈답니다. 네 번째, 과몰입? 한옥마을 전체와 협업해 전주를 여행 중인 짱구를 표현한 짱구 팝업 스토어부터 게임판 딜러 등 실제 카지노와 똑같은 구조로 설계한 천양소주 팝업 스토어까지 과하다 싶을 만큼 콘셉트에 몰입한 팝업 스토어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런 끝판왕 콘셉트 경험은 소비자들 머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겠죠? 따라만 해도 중박 이상 칠 수 있는 신 팝업 트렌드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고요? 이런 트렌드를 공간에 유려하게 적용한 팝업 스토어 성공 사례들도 궁금하다고요? 팝콘테레비가 팝업 트렌드 리포트를 준비했으니 본문을 꼭꼭 확인하세요.